예. 오늘 알려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196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원로 가수 현미 씨가요. 자택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. 현미 씨의 별세 소식을 좀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. 그 안지영 기자님. 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을 때 팬클럽 회장이 발견했다고 하거든요. 네, 지금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. 두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부고 소식을 듣고 넘어오는 중이고요. 그리고 뭐 노사연 씨라든지 이런 연예인분들의 친척들 중에 있는데 같이 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팬클럽 회장이 현미 씨가 연락이 안 닿자 집에 갔다가 쓰러진 걸 발견을 한 건데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. 그럼 아직까지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례 절차가 좀 이뤄지긴 쉽지 않겠네요. 네, 현재로는 이제 유족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경찰이 추가 조사를 좀 더 할 필요는 있습니다. 일단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의 정황은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예. 지병이나 이런 숙한 노안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최초 신고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조금 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 알려지기로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,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렇죠. 어제 저녁에 지인과 식사할 정도로 현미 씨가 꽤 건강했다. 현미 선생님이 좀 건강했다. 이 얘기까지 나오던데요. 실제로 이자연 가수협 회장이 바로 어제 저녁에도 현미 씨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석 달 전에 이제 새해 인사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었거든요. 이자연 씨 얘기로는요. 목소리도 크시고 항상 정정하기 때문에 100세까지도 끄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평소에도 이렇게 성량이 큰 편이긴 한데 목소리가 큰 것 중에 하나는 보청기를 평소에 착용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평소에 목소리가 커서 더욱더 사람들이 볼 땐 건강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예. 아무래도 8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노안이나 숙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사실 저는 뭐 현미 씨의 노래를 뭐 나중에 TV로 봤지 직접 접한 세대는 아닌데 밤 한 개 정도는 좀 알고 있고 가수로서의 이력은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원래 미 8군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1962년 아까 말씀하셨던 밤안개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. 예. 이 노래가 남편이 이봉조 씨가 직접 작곡한 노래인데 그 후에도 이봉조 씨가 작곡한 보고 싶은 얼굴, 떠나갈 때는 말없이, 몽땅 내 사랑 등을 부르면서 계속 70,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대표적인 여가수였고요. 예. 2007년에는 데뷔 50주년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5년 후 이제는 이제 70주년 공연까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결국 이거는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. 현미 씨 좋아하셨던 현미 선생님 좋아했던 팬분들은 좀 황망하다는 느낌 좀 드셨을 텐데 뭐 일단 알려지기로는 숙한으로 보입니다만 현미 씨가 85살의 일기로 세상을 등졌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